정부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안정에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고춧가루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추와 산란용 병아리 등에 대한 할당 관세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강우와 재배 면적 감소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고춧값 안정을 위해 고추 8,200톤에 대해 1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고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34%나 줄었고, 이 때문에 고춧가루 값은 1년 전보다 무려 3배 이상 치솟아 김장철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정부는 또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 물량을 50만 마리 늘릴 계획입니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근체류도 수입 할당 물량이 5만 톤 늘어납니다. 이 밖에 감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시장 접근 물량을 4,500톤 늘리고, 구제역 매몰 등으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종돈의 시장 접근 물량도 3천 마리 늘리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웅입니다.